이번에 하실 겁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 뽑아야 안 좋겠어요. 아. 네, 할 겁니다. 수비는 해야죠. 아. 수비는 안 빠집니다. 아. 투표 하실 겁니까? 예,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와 비교해보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의 총선 관심도와 투표 의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내팽개치는 게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인물의 능력과 정책 공약, 소속 정당 세 가지가 각각 29%대로 비슷했습니다. 정당하게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지지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경제잖아요. 네. 생활이 어려우니까 첫째는 경제를 살려야죠. 경제, 정책. 경제, 정책.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성실하고 뭐 일 잘하는 사람. 그저 뭐 서민들 조금 이제 예? 좀 보살펴주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지요.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소속 정당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인물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선거보다 5%포인트 이상 줄었는데 선거운동 방식에서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정책과 공약을 볼 때는 꼭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어야 된다. 이제 실현 가능한 이제 방안들을 이제 공약을 계획에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줘야 된다는 점이고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이 43.4%, TV가 30.9%를 보였고 SNS, 주변 사람들, 신문, 라디오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